제비제이 상균입니다. 요새 떠오르는 핫플레이스들을 가면 세계 각국의 요리를 맛볼 수 있죠. 오늘 먹어볼 메뉴는 대만식 전통 훠궈인데요. 혼밥을 할 수 있다고요, 훠궈를. 네, 그래서 찾아봤는데 오늘도 맛있게 해치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먹어. 드시고 싶은 것 드신 다음에 꼬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. 저는요, 반반탕이랑요, 생새우 완자랑 양고기 주세요. 반반탕에 양고기에 생새우 완자 드릴게요. 네. 콜라도 하나 마시겠습니다. 예, 여기 사리가 되게 많은데 그 무리버섯이 그 탕수육에 들어가는 그게 맞나? 네. 아, 예. 감사합니다. 와. 처음에 기본 얻어야 되나? 네. 감사합니다. 무기버섯도 맛있을 것 같고 표고버섯, 쑥갓도 너무 맛있겠다. 진짜 이렇게 살이 많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네. 그거를 수제비처럼. 네네네. 떠서 드시면 돼요. 진짜 생새우가 들어가 있네요. 저는 홍탕과 백탕의 맛을 둘 다 맛보고 싶어서 반반탕으로 주문했는데 이 빨간 걸 더 좋아하긴 하는데 가끔 이 뽀얀 국물도 땡길 때가 있어서 반반으로 했습니다. 제가 이 홍탕과 백탕의 맛을 비교해볼게요. 집 가면 이 홍탕의 향이 좀 센 데가 있고 약한 데가 있는데 여기 홍탕은 처음 오신 분들도 부담 없게 드실 수 있을 만한 향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. 홍탕에는 어느 정도 매운 향이 있다면 백탕은 약간 평양냉면 맛? 뽀얀 맛? 뽀얀 맛이 나요. 제가 고른 첫 번째 사리는 쑥갓입니다. 제가 쑥향을 겁나 좋아합니다. 더 국물의 향을 돋궈줄 것 같아요. 제가 진짜 그 향이 있는 음식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가만 보면. 무기버섯이야, 무기버섯. 탕수육 시키면 이것만 먹어요. 무기버섯 씹는 식감이 저는 좋아요. 이제 제가 시킨 양고기를 투하해 보겠습니다. 빨리 익어요. 다 익었습니다. 그럼 제가
제가 만들어 온 소스들을 찍어서 먹어볼 건데 제가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거는 달콤한 칠리 소스고요. 이건 마장 소스, 이거는 간장 소스입니다. 칠리 소스인데 막 맵진 않고 좀 달아요. 마장 소스에 먹어볼게요. 마장 소스는 되게 크리미하네요. 네, 땅콩 맛이 많이 나요. 간장 소스는 좀 매콤하거든요. 그래서 백탕에 들어간 고기를 찍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제 처음에 같이 시켰던 생새우 완자를 넣어볼게요. 이거 기대하고 있습니다. 아까 넣어뒀던 목이버섯을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 찍어 먹어야 되나? 그 탕수육에 들어가는 목이버섯보다 신선도가 좋은 것 같아요. 씻는 식감도 잘 느껴지고 이 홍탕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더 맛있네요. 목이버섯 하나는 제비제이가 두 달 전인가 대만 팬미팅을 다녀왔었는데 이제 해외 스케줄 가면 그 나라 식당 가서 음식을 먹는데 그때 또 훠궈를 먹었어요. 영국이랑 제가 특히 대만에서 훠궈를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아요. 안에 들어가는 사리도 되게 맛있고 그 매운 향 있잖아요. 마라 향이라고 그러나? 그게 진했어요. 그래서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. 이 새우 완자는 언제 다 익은 거예요? 그 정도면 다 익었어요. 아 진짜? 네. 드시면 돼요. 제가 이거 떼어내서 그런지 모양은 그렇게 예쁘지 않네요. 하지만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새우 진짜 신선해요. 신선한 새우 먹었을 때 통통 씹히는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어요. 진짜 생새우 완전입니다. 와우, 목이버섯만 계속 먹고 있어요. 버거 집에 와서. 네,
JBJ가 해외 투어 일정을 다니면서 또 세계 많은 나라 음식도 같이 먹잖아요. 근데 저는 그 중에서 하나를 못 먹겠네. 저는 근데 진짜 대만식 음식이 입에 맞았던 것 같아요. 제가 그 중화권 요리를 어렸을 때부터 막 다양하게 먹어서 그쪽 음식이 좀 잘 맞는 것 같고요. 동남아 음식도 좋아하고. 멤버들은 네, 일본 음식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아, 제가 예전에 영국 갔을 때 피쉬앤칩스를 먹었는데 진짜 아무 맛도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영국에 그 고든 램지 아저씨 있는 나라 맞나?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? 국고수입니다. 국고수를 넣어서 먹을 건데 막 강해지진 않겠죠? 저 처음에 고수 향이 너무 강해서 잘 못 먹었는데 먹다 보니까 맛있더라고요. 향도 이제 애니 같은 그 정도의 향? 고기랑 쑥갓을 싸서 목적지는 칠리소스. 저는 칠리소스랑 홍탕의 조합이 좋은 것 같아요. 칠리소스만 계속 먹고 있어요. 백탕에 들어왔다 나온 그 건더기들은 간장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. 백탕은 간장, 홍탕은 칠리 소스. 제가 면을 좋아해서 어딜 가든 밥은 안 먹더라도 면은 먹어야 되는데 여기는 면이 4개가 있어요. 보상면이랑 실당면, 납작당면, 라면. 선생님 실당면 하나 주세요. 실당면을 골랐는데 면이 얇아서 향이 더 잘 배일 것 같아서 실당면 골랐습니다. 얇아서 그런지 되게 빨리 익네요. 실당면 먹어보겠습니다. 제 선택이 맞았어요. 면이 얇아서 국물도 면에 잘 배었고요. 라면보다는 당면이 이 매운 향의 홍탕에는 더 잘 맞아요. 잘 골랐습니다. 거의 다 먹은 것 같은데요.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꼬치 한 꼬치, 두 꼬치, 세 꼬치, 네 꼬치, 다섯 꼬치인데요.
다섯 꼬치. 네, 오늘도 맛있게 정복을 해버렸으니 정복 좌석을 붙이겠습니다. 와, 이제 첫 합대랑 비교하면 혼밥 글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. 네, 이제 동환이를 불러볼 건데 오늘 제가 중화 음식을 맛있게 먹었으니까 중국어로 동환이를 불러보겠습니다. 동환아, 니치팔로마?